지 선생님, 제가 도와드릴게요. 네? 걔 공포증이요. 그거 제가 극복할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. 아니, 저희가 학교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회식도 있고 체험학습도 있고 수학여행도 있고 한데 제가 걔가 잘 몰리는 체질이잖아요. 그때마다 진 선생님이 저 때문에 불편해하시는 게 좀 죄송하기도 하고, 아, 물론 제가 피해드리는 게 맞긴 한데. 그러면 오히려 제가 더 미안하죠. 아, 아니에요. 전혀 전혀. 어떻게 도와주실 건데요? 네? 뭐 방법이 있으신가 해서. 아, 일단 저하고 밖에서 좀 만나보실래요? 밖에서요? 네. 그래요. 정말요? 그럼 혹시 내일 시험 끝나고 약속 없으시면. 좋습니다. 약속하신 거예요? 보니까 귀엽네요. 그쵸. 자, 가요. 다음. View مشاهدة أكثر بحث أقل.